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에는 신고 이후에 플레이어들끼리 투표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플레이어를 추방하는 기능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리소스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에 임포트해 줍니다. 리소스 임포트가 완료된 다음에는 회의 UI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캔버스 오브젝트 아래 이미지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화면 전체를 덮도록 세팅한 다음 색을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아래에는 임포트한 리소스들을 이용해서 실제 게임 화면과 유사하게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패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패널을 만들고 플레이어 이미지를 올린 다음 닉네임을 표시할 텍스트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빈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호리젠탈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와 콘텐츠 사이즈 피터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호리젠탈 레이아웃 그룹의 차일드 얼라인먼트를 미드 레프트로 변경하고 콘텐츠 사이즈 피터의 프로퍼티는 민 사이즈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 그룹 오브젝트의 피벗 X 값을 0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 그룹 오브젝트 밑에 다른 플레이어가 투표했음을 표시하는 이미지를 추가하면 제대로 정렬되어서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빈 게임 오브젝트도 추가해서 그 아래에 투표 버튼과 취소 버튼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투표했을 때 표시되는 UI와 죽은 플레이어에게 표시되는 부가 UI까지 올려줍니다. 플레이어 패널을 완성한 다음에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셀 사이즈를 348 곱하기 63으로 변경하고 플레이어 패널을 복제해서 2열 5행으로 배치되게 크기를 맞추고 간격을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스킵 보트 버튼과 투표를 스킵한 플레이어를 보여주는 UI를 만들어줍니다. 투표를 스킵한 플레이어를 보여주는 UI를 만들 때는 플레이어 패널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투표했음을 보여주는 UI와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배치를 마친 다음에는 플레이어 패널과 투표 표시용 캐릭터 이미지를 프리팹으로 만들어주고 배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스킵드 보팅 UI도 숨겨줍니다. 이제 이 미팅 UI의 기능을 차례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패널에 붙일 미팅 플레이어 패널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스크립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스크립트의 상단에 unityengine.uiNamespace를 using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 캐릭터 이미지 색을 바꾸는 데 쓰일 이미지 타입의 캐릭터 이미지 변수와 닉네임을 표시하는 데 쓰일 텍스트 타입의 닉네임 텍스트 변수, 죽은 플레이어를 표시할 때 사용될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데드 플레이어 블록과 신고자를 표시하기 위한 리포터 사인 변수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플레이어의 패널인지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인게임 캐릭터 무버 타입의 타겟 플레이어 변수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set 플레이어 함수를 만들어서 캐릭터 이미지의 머티리얼을 인스턴싱하고 매개 변수로 받아온 캐릭터를 저장한 뒤에 캐릭터 이미지 색을 바꾸고 닉네임을 세팅해줍니다. 그리고 임포스터인 플레이어가 다른 임포스터 플레이어의 패널을 볼 때는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패널의 대상이 되는 플레이어가 죽은 상태라면 플레이어 패널을 가리는 회색 패널이 켜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플레이어가 신고자라면 확성기 모양의 이미지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관련 변수가 없는 상태이니 인게임 캐릭터 무버 클래스로 이동해서 부울 타입으로 isReporter 변수를 추가하고 싱크바 어트리뷰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cmdReporter 함수에서 isReporter 변수를 true로 변경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미팅 플레이어 패널 스크립트로 돌아와서 타겟 플레이어가 isReporter라면 리포터 사인을 활성화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미팅 플레이어 패널 오브젝트에 작성한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각 프로퍼티를 할당해줍니다.
잠시 앞에서 빼먹은 확성기 모양의 신고자 표시 이미지를 추가하고 비활성화한 뒤 프로퍼티에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미팅 UI라는 이름으로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스크립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스크립트의 상단에 UnityEngine.UI namespace를 유징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로는 플레이어 패널 프리펩을 담고 있을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플레이어 패널 프리펩 변수와 생성된 플레이어 패널들의 부모 오브젝트가 될 트랜스폼 타입의 플레이어 패널 스페런트 변수, 그리고 생성된 플레이어 패널들을 저장하고 있을 리스트 미팅 플레이어 패널 타입의 미팅 플레이어 패널스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변수 선언을 끝낸 다음에는 오픈 함수를 만들고 내 캐릭터의 패널을 먼저 만들어서 배치해주고 그 후에 find object of type 함수로 다른 플레이어들을 찾아서 각 플레이어의 패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인게임 UI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미팅 UI를 캐싱해서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게임 시스템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스타트 미팅 코루틴 함수를 만들고 3초 후에 리포트 UI를 닫고 미팅 UI를 열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미팅 코루틴 함수를 RPC send report sign 함수에서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에는 미팅 UI 오브젝트에 작성한 컴포넌트를 붙이고 프로퍼티를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캔버스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인게임 UI 매니저 컴포넌트에 미팅 UI를 캐싱해줍니다. 작업을 끝낸 다음에는 게임을 빌드합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게임을 실행하고 테스트합니다. 시체를 발견하고 리포트 버튼을 누르면 리포트 UI가 뜬 뒤에 미팅 UI가 뜨고 죽은 플레이어는 어두운 색으로 표시되고 신고한 플레이어에게는 확성기 마크가 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 패널을 선택하는 기능을 만들 차례입니다. 플레이어 패널을 선택했을 때 투표를 위한 버튼을 뜨게 해야 합니다. 미팅 플레이어 패널 스크립트를 엽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투표 버튼 그룹을 컨트롤할 보트 버튼스 변수를 선언하고 패널을 클릭했을 때 동작할 onClick 플레이어 패널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 함수에서는 먼저 보트 버튼스를 활성화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프리펩에서 보트 버튼스 프로퍼티에 플레이어 프리펩 아래에 있는 보트 버튼스 게임 오브젝트를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플레이어 패널 오브젝트에 버튼 컴포넌트를 붙인 다음 트랜지션을 논으로 변경하고 onClick 이벤트에 미팅 플레이어 패널의 onClick 플레이어 패널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작업을 마치면 게임을 빌드해서 테스트합니다. 회의창이 뜬 이후에 플레이어 패널을 클릭해보면 투표를 위한 체크 버튼과 X 버튼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플레이어 패널을 선택했을 때 앞에서 선택한 플레이어 패널의 버튼이 사라지지도 않고 죽은 플레이어도 선택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플레이어도 다른 플레이어에게 투표할 수 있죠.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이 부분들을 수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죽은 플레이어 패널이 클릭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setPlayer 함수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데드플레이어 블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판정한 값을 isDead 변수에 따로 저장해서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isDead 값을 getComponent 함수로 가져온 버튼의 인터랙터블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은 한 패널을 선택했을 때 다른 패널의 선택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패널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생성된 패널들은 미팅 UI에서 가지고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미팅 플레이어 패널 클래스에 unSelect 함수를 만들어서 보트 버튼스를 비활성화시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미팅 UI 클래스로 이동해서 Select Player 패널 함수를 만들고 선택한 패널을 제외한 다른 패널을 비활성화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팅 플레이어 패널 클래스의 onClick 플레이어 패널 함수를 이동해서 미팅 UI의 Select 패널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플레이어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onClick 플레이어 패널 함수에서 플레이어가 죽은 상태라면 투표 기능이 동작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프리펩의 보트 버튼스 아래에 있는 캔슬 버튼을 선택하고 onClick 이벤트에 unSelect 함수를 등록해줍니다. 작업을 모두 마치면 게임을 빌드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해서 테스트해보면 한 패널을 선택하고 다른 패널을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한 다른 패널의 선택이 취소되고 죽은 플레이어 패널은 선택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버튼을 누르면 패널 선택이 취소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 없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의에서 임포스터로 의심되는 플레이어에게 투표해서 추방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 회의 UI를 만들고 플레이어 패널을 선택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